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아보 이윤서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쉽게 풀어지는 수능 알아보 이제 문제풀이 수업 간단하게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수업 들어갈 건데요. 자, 우선 수능 알아보 시험이 어떻게 되냐면 우선 총 30문제가 나오는데 우선 1번, 2번 이거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발음 및 철자, 알파벳을 물어보는 문제, 뭐 모음표, 배열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나오고 다음 3번에서 5번 문제, 세 문제로 이제 어휘 문제 나오는데 우리가 개념 수업 때 배웠던 아주 기초적인 그런 어휘를 바탕으로 한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 문제, 이 학생들이 제일 까다로운 문제인데 6번부터 9번 이 문법 문제에서 나오는 문항 번호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6번부터 9번까지 총 4문제 문법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법 문제 문항 번호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문법이다. 그걸 알고 알고 문제를 접하는 것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는 것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6번부터 9번까지 아마 앞 페이지 오른쪽 부분에 거의 대부분 문제가 위치하게 되는데 6번부터 9번까지가 문법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됐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문항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의사소통 문제. 10번부터 25번까지 문제가 되겠고 이거는 뭐 어떤 문제가 특정해서 나온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개념 수업 때 배웠던 내용들이 다 전체적으로 표현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생각했을 때 요즘 가장 까다로운 또 문제가 문법 문제보다는 선생님 문아파트 문제가 제일 까다롭다고 생각하는데 다섯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26번부터 30번 아마 시험지로 보면 네 번째 페이지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굉장히 긴 지문으로 나오게 될 건데 이 문아파트 문제가 다섯 문제가 나오고 총 30문제가 50점 만점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점짜리 10문제, 2점짜리 20문제 해서 4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40분이 시간이 모자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40분 시간이 모자란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이 문법 문제에서 굉장히 큰 시간을 많이 뺏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0분의 시간이 나는 모자란다. 그런 사람들은 문법 문제는 우선 내비도 그 6번부터 9번까지는 빼놓고 의사소통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문아파트를 푸세요. 왜냐하면 이 문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문이 굉장히 길더라도 이 문아파트의 내용을 배경 지식을 알고 있다면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도 나오거든. 근데 이 문법 문제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버리면 뒤에 문아파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쫓겨서 틀릴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40분의 시간이 모자라다 그러면 우선 문아파트 요걸 먼저 풀고 문법을 제일 마지막에 푸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0문제가 나오는데 선생님 모의고사는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문제를 만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 아니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표현 방식 중에서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또 문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딱 맞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에 딱 맞춰지진 않았지만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경우는 요 문항에 딱 맞춰서 30문제가 40분 동안 풀 수 있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은 선생님 수업을 들을 때는 따로 시간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따 선생님 얘기하겠지만 따로 시간을 정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문제나 수능 기출문제 풀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되고 여기서 문법 문제가 6번부터 9번까지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면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을 문제풀이 강좌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문제를 푸는 요령을 알려주는 수업이 아닌 문제 유형 파악 및 개념 강좌 내용 복습 수능 특강 포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끔 이런 학생들이 있어. 선생님 저는요 알아보 알파벳도 모르는데요 문제풀이 강좌 들으면 그래도 한 3등급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가끔 하는 학생들이 있어. 근데 선생님 이 문제풀이 수업은 말이죠. 그냥 개념 수업의 연장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것도 반드시 들으면 필수 강좌고 이 문제풀이 수업에서는 문제를 단순히 그냥 풀고 아 요거는 답이 요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념 수업 때 막 배웠던 지식들이 여러분 흩어져 있을 거야. 분명히 개념 수업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 뭐 시험 문제 유형을 잘 보고 막 풀고 이런 거 절대 기대 안 합니다. 알아보는 개념에서 배웠던 내용을 문제화해서 이 문제풀이 수업에서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문제풀이 수업은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개념 수업 때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총 정리하면서 문제 유형을 익힌다라고 생각해 주면 됐다.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주는 그런 수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념 수업을 듣지 않았던 학생들은 문제풀이 수업을 절대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 꼭 알아두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들을 선생님이
매년 봅니다. 수능 특강 보는데 선생님 그 교재에 왜 추가 어휘 보면 되게 단어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다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그런 단어들이야. 당연히 수능에서 연계되는 중요한 단어들도 있습니다. 근데 매년 수능 특강에서 조금 조금씩 단어들이 추가가 되면서 추가 어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 그래서 가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수능 특강 꼭 봐야 됩니까? 보면 좋죠. 보면 좋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수능 특강까지 볼 시간이 여의치 않는다면 선생님 문제풀이 수업에 나오는 단어들이라도 반드시 꼭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풀이 수업 때 나온 단어들이 수능 특강에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 있는 단어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두 번째, 문제풀이 수업 전 개념 수업 총복습 및 단어 암기 되어 있는데 개념 수업 때 배웠던 내용들 특히 단어 위주로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풀이 수업에서도 새로운 어휘들이 많이 나오는데 개념 수업 때 배웠던 어휘들을 잘 알지 못한다면 문제풀이 수업 때 나오는 뭐 문장 하나라도 해석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는 개념 수업에 대한 단어의 정도는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개념 수업 때 배웠던 표현 방식들 아니면 문법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문제풀이 수업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 수업 때 배웠던 단어들이라도 반드시 꼭 암기를 해서 수업을 듣도록 하고요. 세 번째, 수업 수강정 반드시 문제를 풀어본 다음 수업 수강. 선단어 암기 후 모의고사 풀이, 시간은 자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문제 푸는 걸 따라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 돼.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왜 틀렸는지 그걸 알고 문제 푸는 걸 보는 것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선생님 푸는 거 보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내가 푸는 거 보면 그렇지 그렇지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자기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본다면 그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어봐야 돼. 이거 문제 풀어보면 30문제에서 50점 만점에서 보통 선생님 현강생의 기준 20점 초반대가 평균입니다. 점수는 전혀 중요치 않아요. 선생님 현강에서 얘기할 때는 0점 받아도 상관없다 그래. 문제풀이 수업에서는 이 결과물을 얻어온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과정에서 많은 걸 얻어가서 이 문제풀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기출문제 가지고 우린 결과를 얻는 거거든. 그래서 문제풀이 수업 선생님 문제풀이 수업에서는 0점 받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가 스스로 풀어보고 이 문제는 내가 왜 틀렸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하고 또 문제풀이 수업에서는 새로운 어휘들 추가 어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단어로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면 정말 뭐 문장에서 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 그래서 우선 선생님은 단어를 암기한 다음에 문제 푸는 걸 굉장히 추천하는데 만약에 난 단어 암기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선 문제를 풀고 수업을 들은 다음에 수업이 끝난 다음에 추가 어휘 부분을 보면서 꼭 단어를 암기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회차별로 선생님이 그 단어를 또 선생님 그 홈페이지 단어장 올려놓을 겁니다. 공개 자료실에 올려놓을 거니까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반드시 꼭 새로운 어휘 체크하도록 하고 선생님이 문제 순서대로 단어를 최대한 정렬하려고 해놨어요. 그래서 단어 문제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단어를 암기하면 될 거다. 그 다음에 시간은 자유라고 돼 있는데 문제풀이 수업 그 문제 풀 때 여러분이 40분에 30문제 풀겠다고 정해놓고 풀지 마세요. 지금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번에 30문제 다 풀 필요도 없어. 뭐 오늘은 한 5문제만 풀지, 오늘은 5문제만 풀지. 우선 풀어본 다음에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하지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풀지 마세요. 지금 시간을 정해놓고 푸는 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풀 필요도 없고 여러분 여유 시간 때 푼 다음에 한 회를 다 풀었다? 그럼 문제풀이 수업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자유롭게 풀어도 상관이 없다. 네 번째, 문제풀이 수업 중 새로운 어휘, 단어 필수 암기돼 있죠.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꼭 필수로 단어를 외워줘야 되고요. 본 강좌 문제 난이도 굉장히 높은 수준, 고난이도 문제 다수 돼 있는데 선생님 문제풀이 수업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넣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는 수능에서 보면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정말 많이 나와야지 한 4문제, 5문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개념 수업 때 배웠던 내용들 아니면 문제풀이 수업에서 나오는 이런 표현 방식들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야. 근데 선생님이 문제 난이도 자체가 크게 높지 않다고 해서 선생님 문제풀이 수업도 쉬운 문제들만 내놓으면 여러분 풀 땐 재밌겠죠. 와 이것도 풀리네. 근데 만약에 본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문제가 중간에 나왔어. 맨날 쉬운 것만 보다가 어려운 거 보면 갑자기 당황하게 되겠죠. 근데 맨날 어려운 것만 보다가 쉬운 문제들 쭉쭉쭉 나와. 그러면 이 시험이 굉장히 쉽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매년 문제풀이 교재를 굉장히 약간 난이도를 그 수능보다 좀 높게 만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높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많이 나오진 않거든. 근데 우리는 계속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면서 쉬운 문제들은 그냥 쉽게 풀 거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 자체가 조금 높다라고 생각해 주면 됐다. 여섯 번째, 문화 문제 대비 문화 파트 완벽 정리돼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즘 문화 파트가 굉장히 지문이 길어지고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약간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풀이 수업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문화 파트 부분을 다시 총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이 문화 파트를 총 정리한다고 해서 문화 파트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문화 파트를 풀기 위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키포인트 단어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문장을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어려운 지문이더라도 내가 배경 지식이 있다면 굳이 완벽하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아 이거에 대한 내용이구나 알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중간중간에 문화 파트 문제도 풀면서 알아 문화에 대한 정리도 하겠고 그 다음에 문제 제일 마지막 편에 수업 제일 마지막 편에 또 문화 파트를 따로 정리하는 수업을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문화 파트에 대한 대비로 배경 지식을 쌓아주는 연습을 할 거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하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문화 파트를 완벽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요. 마지막, 강좌 완강 후 3개년 기출 문제 풀어보기 됐는데 자,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중요하죠. 근데 선생님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출 문제, 역대 기출 문제 풀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올해 6월, 9월 평가원, 작년 수능은 반드시 꼭 풀어보도록 하고요. 조금 난 여유가 있다 그러면 최대 3개년 정도만 여러분 풀어보면 됩니다. 3개년도 좀 많다 그럼 2개년 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올해 작년 수능까지 그다음에 그전 6급 평가원 이 정도까지는 반드시 풀어보고 여러분이 시간을 체크를 하면서 풀어보는 시간을 보면서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됐다. 그래서 이 문제풀이 수업 완강 후에 아마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정말 거의 대부분 현강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45점 이상의 학생들 45점 이상의 고득점들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봤습니다. 학생들이 느끼는 게 선생님 이거 문제 왜 이렇게 쉬워요? 이거 이렇게 쉬워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 왜? 이 어려운 문제들로 혹독한 단련을 한 다음에 달콤한 열매를 먹는 그 쾌감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풀이 수업에서는 절대 결과에 여러분이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한 번 작년에 알아보려 했던 학생 같은 경우는 40점 이상 받을 수가 있어. 근데 올해 처음 개념 수업을 듣고 처음 문제풀이를 한다? 그러면 보통 20점, 평균이 20점 초반이야. 못해도 10점 미만 상관없습니다. 내가 왜 틀렸는지 이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그것만 정확히 알고 가면 넘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결과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이 얘기한 요거 꼭 지켜주면 수업 듣도록 하고요. 선생님 이제 본 수업에서 여러분 찾아뵙고 알아본 문제풀이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